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 4월 30일 철면 수심의 라디오 방송 천일야 시즌 2 오늘 벌써 11회차를 맞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못했던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2주 전이라 약간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2주 전 얘기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2주 전에 이제 멕시코에서 과테말라로 넘어와서 과테말라에서 거기서 만난 일행들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에서 저랑 효석이랑 둘이서 니카라가 온두라스를 거쳐서 코스타리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번주에는 조금 이제 정리를 미리 해놨고요. 이번주에 코스타리카 부분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네, 그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멕시코 같은 곳은 중미 남미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0시인데 이 시간에 내가 배가 고파, 그래서 컵라면을 사 먹으러 편의점에 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 갑자기 술이 한잔 하고 싶으면 치킨에 맥주를 먹으러 집 앞 치킨집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미 남미 같은 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특히나 멕시코 과테말라도 그랬지만 이 지금 내려갈 니카라과랑 온두라스라는 곳은요, 치안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나라들 중 하나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2주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 이라크, 소말리아, 그리고 리비안가, 이렇게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 이런 데 못 가거든요.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나라들이고요. 바로 그 다음 단계, 너무 위험해서 여행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니카라과랑 온두라스예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라고 제안한 곳. 가더라도 너무너무너무 조심해라. 이런 곳이 바로 니카라과 온두라스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을 원래는 저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자니 여행 맛이 안 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내려가 보자. 이때까지 여행 많이 다녔고 멕시코랑 과테말라도 괜찮았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가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펴달라고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어느 지역이 있냐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전체 세계일주 지도가 보이면 요 부분 여기 보시면 멕시코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바로 앞에 과테말라 있고, 여기 약간 허리처럼, 뱀의 허리처럼 얇은 요 부분이 바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렇게 이어지는 나라예요. 아, 마우스가 안 보이세요? 저기 그 캐나다랑 미국 대륙 아래, 그리고 남미 대륙 사이에 그 길고 얇은 데 있죠? 거기에요. 거기. 그 미국 알죠? 미쿡? 그리고 저 남미 대륙 알죠? 이렇게 간처럼 생긴 데가 남미예요. 간처럼 생긴 데. 저기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간처럼 생긴 데가 남미고, 그 위에 미국 캐나다 있잖아. 그 사이에 있는 요 얇은 데, 여기가 바로 중미입니다. 예. 자, 저기가, 아이고, 헤라디언님 1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진배다, 진배!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약간 여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어떤 증상들이 찾아와요. 근데 저 때쯤 됐을 때는 저런 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여행자들이 가장 여행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여행이 너무 내 생활 같을 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이제 되게 언제나 설레고 막 뭔가 새로움을 간직하고 막 되게 그래야 되는데, 여행이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야. 맨날 이동하고 숙소를 잡고 거기서 이제 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너무 이쁘고 멋진 경관들을 보는데 너무 익숙한 거야. 이쁜 데를 너무 많이 봤어. 바다고 산이고 호수고, 처음 보면 우와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진 거예요. 현자 타임이 오는 거지.
근데 그게 오면 정말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외국 나와서. 음식도 안 맞고, 맨날 이제 싼 거 찾으려고 숙소 찾아다니고, 발품 팔고. 그래갖고 현재 타임이 왔었는데, 그래서 약간 비행기 타고 이동하기보다는 좀 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야생 느낌으로, 정말 좀 위험한 데를 한번 가보자. 굳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행객들이 안 가는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을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좀 아무래도 그쪽이 치안도 안 좋지만 위생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요. 많이 좀 더럽기도 하고 예,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언어도 잘 안 통해요.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스페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테말라에서 그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니카라가 온드라스 내려가는데, 제가 이 니카라가 온드라스 두 곳은 사진이 없어요. 그 당시에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는 이제 말로만 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부터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과테말라 리빙스톤에서 애들이랑 인사를 하고, 온드라스의 국경이 있어요. 국경을 해갖고 술라라는 곳에서 이틀을 머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과테말라가 있고 바로 이제 육로로 온드라스로 가는데, 그 온드라스의 국경에서 좀 머물고 거기서 버스 시간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온드라스에 로아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그러니까 유명한 섬이었는데, 이 로아탄이라는 섬에 가기로 하고 그 배 시간이랑 이런 걸 다 맞춰놓고 국경에서 잠깐 쉬기로 해요. 저랑 효성이랑. 왜냐면 좀 힘들기 때문에. 예, 좀 힘들기 때문에 그 로아탄이라는 섬을 가기로 하는데, 지도요? 지도는 잠깐만. 나올라나? 와, 야, 구글 지도 좋다, 에? 와, 구글 지도 좋다, 에? 장난 아니다, 에? 자, 여기가 온드라스의 산페드로 술라라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좋다, 에? 오, 좋았다, 좋았다. 자, 보시면 여기 과테말라가 있죠. 과테말라에서 육로로 이동해서 여기 산페드로 술라에 도착을 합니다. 오, 야, 이거 좋다. 에? 장난 아니다. 에? 구글맵. 거리뷰까지 좀 과하고. 자, 여기에 이제 국경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여기가 바로 로아탄이라는 섬이에요. 콕세놀이라고 돼 있네요, 한글로는. 여기는 콕세놀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로아탄이에요, 로아탄. 여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섬이 되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틀을 머뭅니다. 네, 여기서 이틀을 머무는데, 이제 여기서 그 약간 도시인데 잘 그렇게 약간 뭐 되게 막 잘 사고 이런 도시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로 와서 여기서 이제 한참을 달려서 라세이바에서 배를 타고 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 시간을 가다 보니까 제일 싼 걸 타게 되잖아. 늦은 밤에 여기에 도착을 하게 돼요. 늦은 밤에 여기 로아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밤에 비가 얼마나 오냐면, 저기서 이제 그 여객 터미널에서 내려갔고 로아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항상 숙소 예약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일단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밤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정말로 비가 얼마나 오냐면,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왔어요.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왔는데, 제가 이제 배낭을 이만한 걸 메고 다니잖아. 근데 방수 커버가 없다 그랬죠. 온통 다 맞는 거야. 근데 이미 늦었어. 이거는 어떻게 감추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면 한 100m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 항구에서. 그 100m를 걸어가는데, 이거는 뛴다고 될 거기 아니야. 막 물을 쏟아 붓는 듯이 막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페드로 술라에서 머물다가 몇 시간을 달려. 이거 꽤 오래 걸리거든요. 한 대여섯 시간 달린 것 같아. 그래서 라세이바에서 배를 타고 잠깐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로아타로 들어갔는데, 도착해서 거기 섬에 도착하니까 그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효성이랑 둘이서 배랑 이만한 걸 메고 하늘 깜깜한데 비 엄청 쏟아지고 택시가 저기 있어. 걸어가는데 갑자기 종아리 부분이 따끔하더니 간지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봤다? 근데 그 모기가요, 아디다스 모기 있죠. 아디다스 모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야.
아디다스 모기 같이 이게 하얀색 까만색 줄이 있는 모기인데 내 종아리 한 다섯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진짜 얼마나 왔냐면 그 샤워기 수압 아주 센 샤워기가 진짜 막 계속 붙는 것처럼 왔거든. 근데 이 모기가 그 비를 맞고도 버티면서 물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손으로 쳐서 이렇게 손으로 쳤는데도 보통은 이렇게 툭 하면 근처에만 가도 모기 다 날아가잖아. 직접 지들이 맞기 전까지는 안 죽어.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치니까 손바닥에 세 마리가 죽는 거야. 세 마리가 진짜로 피가 뻘개가지고 안 죽어. 이 모기들이 안 도망가. 막 이만하게 막 붓고 막 그래가지고 비를 타고 이제 그 택시 기사한테 그 저 뭐야 그 롤리플래닛 영업판이 그전 숙소에서 있어.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 여기 숙소 몇 개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알려서 갔어. 와 근데 이 온드라스라는 곳이요 약간 치안도 안 좋고 이렇다는 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여행자를 위한 어떤 시설 자체가 잘 안 돼 있어요. 돼 있어도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쿠시 갈파나 여기 그러니까 수도나 큰 도시는 되겠지만 이런 섬까지 되게 잘 돼 있진 않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찾는 데는 막 되게 고급 리조트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숙소를 찾아가는데 그 물가가 여긴 엄청 비싸요. 되게 잘 못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그러니까 뭐 생활 환경이 막 되게 물가가 비싼 지역이 아닌데 여기는 또 나름 되게 또 유명한 또 거기래.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산 속에 있는 되게 허름한 숙소에 들어갔는데 성인 두 명이잖아. 이틀에 65달러를 주고 머물렀어. 65달러. 그래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거길 머물고 그리고 너무 안 좋은데 진짜로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게 뭐냐면 거기서 하루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하루 머물고 다음날 해변에 있는 효성이랑 나랑 둘이서 해변에 있는 킹사이즈 침대 두 개 에어컨 빵빵한 2인실 숙소를 잡았거든? 거기가 하루에 60달러였어. 그래가지고 막 네, 좀 빡쳤었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루에 뭐 30달러, 40달러, 60달러 정도면 그냥 하루 숙박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이제 여행객 싼 여기는 물가도 싸고 하니까 되게 좀 약간 아끼면서 절약하면 다 했다면 너무 막 약간 여행 스트레스도 받고 몸에 너무 막 비가 다 맞아서 이제 물건들도 이제 말리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좀 사치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또 여기서 이 러아탄 섬에서 뭐 하냐면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카리브해예요. 카리브해. 자 여기가 보이시면 여기가 멕시코고요. 여기 멕시코고 로아타이라는 요쯤 있겠죠. 근데 여기가 멕시코가 아니고 여기가 카리브해입니다. 카리브해. 엄청 바다가 이뻐요. 카리브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과테말라에서 온드라스 여기 카리브해 있는 여기 있는 섬이니까 얼마나 이쁠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가 막 약간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이런 거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하기로 하냐면 일단은 제가 그 옛날에 여행 다닐 때 그 스킨스쿠버 가장 낮은 오픈워터 자격증을 땄었어요. 오픈워터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딴 그때 거기는 되게 막 이름 있는 메인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좀 약간 서드 정도 되는 약간 그런 데서 딴 거라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이게 여기는 되게 약간 그런 지역이라 그 자격증이 있어도 이거를 그러니까 스킨스쿠버라고 하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고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약간 야매였어. 야매였어. 동남아에서 약간 야매를 떴는데 어쨌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를 뭐야 좀 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가장 기초 코스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럴 거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 그래갖고 그냥 그거는 가격도 가격인지라 안 하기로 하고 스노클링을 하기로 합니다. 스노클링을 하기로 하는데 여기가 진짜 얼마나 예쁘냐면 내가 사진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게 근데 효성이가 분명히 그 사진을 찍었을 거야. 근데 얘가 그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얘가 방수 이거였거든. 근데 여기서 방수 그게 구멍이 나왔고 그때 사진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제 카메라는 고장나 있었고
그래가지고 둘 여기선 둘 다 사진이 없어. 얼마나 좋았냐면 그 약간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세계 곳곳에 스노클링이나 스킨스크롤을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 요르단의 아카바라든가 이집트의 다합 아니 멕시코의 칸쿤 이런 정말 유명한 어떤 바닷가들이 있잖아. 여기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온드라스의 로아탄이란 섬을 들어나 봤어요? 처음 듣죠? 저도 여기 가기 전에는 처음 들어본 데예요. 칸쿤 들어봤지. 예, 칸쿤 칸쿤. 근데 로아탄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데거든?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도 별로 없고 약간 해변에 너무 한적한 거야. 너무 한적하고 이 그냥 스노클링 장비만 빌려서 입에 이거 메고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정말로 그 광고나 영화에서 블루라군 봤죠? 블루라군.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바다가 하늘색이야. 바다가 하늘색이고 진짜 이쁘고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바로 들어가자마자 하얀 모래사장 있다가 산호가 나오고 그 위에 열대어들이 앞에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헤엄쳐 다녀. 그리고 막 내가 거기서 뭐가 있길래 뱀 같은 게 있길래 잡았다? 바다 장어야. 잡았는데 얘가 막 꼼짝꼼짝 도망가는 거야. 힘이 진짜 세요. 그리고 이게 약간 내가 거기서 또 기억들이 뭐냐면 보다 보니까 바다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바다 거북이. 거북이 한 마리를 헤엄쳐 갔는데 스노클링을 해서 너무 신기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내가 스노클링 보면서 따라갔어. 산호가 이렇게 쫙 이쁘게 있고 물고기를 헤엄쳐 다니고 이게 수심이 한 3m 정도, 2, 3m 정도밖에 안 됐어. 별로 안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심이.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다가 가는데 어느 순간에 바다가 보면요.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평지가 쫙 있고 내가 이 위에서 헤엄쳐 간단 말이야. 거북이가 이쯤에서 밑에 바닥에서 가고. 근데 여기서 이게 바다 이게 수면이고 이게 바닥이면 이렇게 바닥에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쑥 꺼진 데가 있어요. 거북이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일로 쑥 들어가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난 이렇게 보고 가다가 갑자기 거북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깊냐면 갑자기 절벽 그러니까 땅으로 치면 절벽 같은 데예요. 바닷속에 절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한 바다가 바닥이 보이고 막 산호 보이고 되게 이쁜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해. 갑자기 여기서 깜깜한 밑에 바닥이 안 보이는 데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스노클링을 하고 가다가 막 이렇게 가다가 밑에가 보이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절벽을 하면 내가 여기서 어? 막 이 안에서 크라켄이 나와서 날 잡아가면 어떡해. 아니 바닷속에 뭐가 살지 어떻게 알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니까 깜짝 놀라니까 몸이 굳어갖고 이게 바다가 아무리 이뻐도 파도가 친단 말이야. 파도가 바다 수영은 민물이랑 달라요. 파도가 치는데 내가 몸이 굳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니까 물을 몇 번 먹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난 전혀 인식도 못했는데 파도가 생각보다 높아. 깜짝 놀라서 막 헤엄쳐서 저쪽으로 나갔지. 그리고 나오고 나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는데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리고 나서는 해변가로 나와서 햇볕이 되게 뜨거우니까 조금만 있으면 몸이 다 말라요. 거기서 햇볕을 쬐면서 쉬니까 몸에 막 진이 빠지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좀 민망한 얘기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잠깐 귀를 막아도 좋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역시나 뭐 그냥 잠깐 한 29분까지 아니 19분 정도 하려면 그 근처에 그 해변 근처에 해안 근처에 어떤 리조트 같은 게 있었어요. 리조트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바다에서 몸을 말리고 효성 있는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데 웬 이제 비키니를 입은 현지 아가씨 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역시 내가 마음에 들어 막 이렇게 딱 보고 있었지. 몸매가 너무 좋으시니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말을 거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속으로 야 역시 여행자가 많이 없으니까
나는 인기가 좀 있는데 이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내 뒤로 오더니 목덜미를 막 이렇게 주물주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고 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서비스래. 그러더니 자기네가 무슨 판초이 같은 걸 갖고 오더니 이걸 깔더니 여기 누우래. 무서운 거야. 어, 왜? 그랬더니 일단 누우래. 너 누웠지, 엎드렸지. 그랬더니 뒤에서 내 허리를 타고 앉아서는 막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를, 안마를 한 5분 정도?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분명 돈 달라는 줄, 바가지 주는 줄 알고 나 지금 돈 하나도 I don't have money 이러면서 나 돈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아 너 서비스래, 서비스 그냥 서비스래.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서비스를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마사지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나중에 마사지가 너무 좀 야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마사지를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마사지가 나중에 손길이 되게 은근해지는 거야. 막 손길이. 그리고 내가 막 그러다가 막 은근해지려서 은근해지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다 느낄 때쯤 갑자기 거기서 그만둬. 그래서 내가 걔네가 좋았네. 마사지 어땠냐? 그래 나 좋았다고. 고맙다고 이랬지. 그랬더니 그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시간에 얼마래. 그래갖고 내가 웃으면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랬더니 지금 돈 없어도 된대. 네 숙소 어디냐? 니네 숙소 가면 거기서 해주겠대. 그래갖고 내가 이런 거구나.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를 숙소 가서 받으라는 거구나. 돈은 숙소에서 달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더니 그 앞에 되게 좋은 리조트가 있다 그랬잖아. 걔네는 우리가 당연히 거기 머물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 안 머문다고. 우리 여기 머무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저기 머문다고. 그냥 우리도 그냥 나쁜 숙소는 아니었는데 여기 리조트에 비하면 좀 나쁜 숙소였지. 리조트가 워낙 좋은 데니까. 그래서 우린 저기 머문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약간 당황하는 것 같은데 그 걔네 두 명은 되게 어려 보였어. 20대 초반? 진짜 어리게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처럼 너무 어려 보였고 약간 좀 그 여자애들의 어떤 마담쯤 되는 나이 한 좀 지긋하게 먹은 약간 퉁퉁하게 생기신 그쪽 천지인이 오시더니 그러면은 저기도 가도 된대.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효성이가 왔어. 왜냐면 지도 멀리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데 웬 이쁜 여자애들이랑 나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아 보였나 봐. 그리고 왔어. 왔는데 형 누구예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 그냥 영어를 쓰면 또 알아들으니까 마사지 서비스 이런 말은 못 쓰고 안마 해주는데 그냥 체험 한번 해보라 그래서 했더니 한 시간에 뭐 얼마씩 달래 그랬더니 그러더니 소희가 형 이쁜데요 이러는 거야. 몸매 진짜 좋고 이뻤어요. 근데 이쁜데요 그랬더니 이쁜데 무섭잖아 그랬고 내가 형 어떻게 마사지 안마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근데 우리 이거 숙소비도 이번에 좀 많이 쓰고 그랬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쵸 근데 좀 그래도 약간 좀 이쁜데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고 내가 나도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여기까지.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 쏘리 이러면서 보냈어. 그랬더니 걔네가 명함을 하나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연락을 주더라고. 그래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연락을 안 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효성이가 갑자기 또 헤엄을 치러 이게 우리가 또 쉬다가 물에서 좀만 더 놀다 이제 숙소 가자 그래서 물에 들어갔는데 그 효성이가 이때 나는 그때 카메라가 고장 났었고 효성이가 그 수중 카메라를 갖고 왔었는데 이 수중 카메라가 얘도 좀 물에 오래 들어가서 참 오래 쓰다 보니까 구멍이 나서 여기 물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안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다 날라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진도 같아. 여기 사진은 없고
그분들 사진도 찍었었는데 좀 아쉬워요. 예. 어쨌든 예, 여기서 이제 섬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스노클링도 하고 스킨스쿠버는 못했지만 막 그냥 낚시한다고 낚시 저것도 사고 그랬는데 물고기도 못 잡고 그냥 진짜 막 누워서 그냥 뭐 낮잠도 자다가 해먹에서 낮잠도 자다가 그냥 과일 주스 마시고 스노클링 하면서 진짜 놀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갖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라세비아에서 좀 묵다가요 온드라스인 수곳인 테구시알파에 갑니다. 여기 왜 가냐면 사실 온드라스를 처음에는 갔는데 뭐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디가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온드라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여기 산페드로 솔라부터 가다 보니까 치안이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특히나 아까 이제 말을 잠깐 하다가 중간에 빠먹었는데 섬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하는데 그 숙소 주인이 환전하는데 니네 여기서 환전하다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되게 주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숙소 주인이랑 같이 이제 환전하러 갔었거든. 근데 정말로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숙소 주인이 자기 승용차를 갖고 간다? 앞에 타고 환전 얼마 할 거냐? 그래서 한 사람당 뭐 100달러나 200달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한테 그 돈을 달래. 그래서 숙소 주인한테 숙소 주인 앞에 타고 내가 그 사람 옆에 타고 효성이가 뒤에 탔어. 그러면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 그냥 차를 안 내리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골목 같은 데로 싹 들어간다? 근데 막혀있는 골목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골목에 들어가다가 창문을 쓱 내려. 그러더니 거기 있는 무슨 현지 뭐 소위 말하는 조직 같은 애들, 양아치 같은 애들한테 뭐라고 말로 자기네 나라 말로 뭐라 그래. 스페인어겠지? 근데 난 못 알아듣지? 뭐 뭐라 뭐라 그래. 그러더니 걔가 뭐 얼마 손가락으로 얼마 이렇게 해. 그랬더니 걔가 우리한테 뭐 얼마에 얼마래 환율. 근데 이 정도면은 다 비슷할 거라고 괜찮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더니 돈 뭉치를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해서 건네주고 돈 뭉치를 받아. 그러더니 문 이렇게 닫고 그냥 쑥 가.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야.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게 뭐 호구가 아니라 환율이 별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은행에서 바꾸는 것보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바꿔주더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와서 간대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라세바에 나와서 원래는 그냥 어차피 딱히 온드라스에는 여행 여기 포인트도 잘 몰랐고 여기 라세바에 테구시갈파라는 이제 수도로 옵니다. 테구시갈파 수도로 와서 여기서 원래 이제 환승을 해야 되니까 이게 왜냐면 니카라고 여기로 내려가야 되니까 환승을 해야 돼서 하루만 묵으려고 그랬는데 얘랑 나랑 오랜만에 이제 여기서 놀다가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늦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라세바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요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야. 보시면 라세바에서 이렇게 와서 뭐 막 어디가 길이냐? 아 여기로 오는 거야. 이렇게 와서 엄청 돌아온단 말이야. 여기 길이 있구나. 엄청 돌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하루를 놓쳐서 또 그냥 그 다음날 출발하게 돼요. 근데 여기 왜 그랬냐면 테구시갈파, 그러니까 온드라스에서 니카라 가는 버스가 그 당시에 딱 두 개밖에 없었어. 새벽 5시랑 오전 9시 반에만 있어. 이 딱 두 타임이기 때문에 좀만 늦잠을 자면 끝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니카라가를 가는데 여기 니카라가 오는데 여기서 마나구아를 거쳐서 원래는 니카라가에서 좀 머물고 놀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 블루필즈를 가려고 그랬거든 우리가? 여기 블루필즈? 여기를 가려고 그랬어. 여기 좋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지도를 보니까 자 테구시갈파에서 블루필드까지 가려면 건 하루를 넘게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마나구아까지 도착했다가 여기서 블루필드까지 가려면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갔다가 다시 일로 와서 일로 내려가야 되는 코스타리카 가려면 그러면 여기만 한 왔다 갔다 한 일주일 이상이 소모될 것 같은 거야. 여기서 노는 날 한 5일에서 한 일주일이 소모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여기를 포기합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마나구아에서 하루 머물고 바로 니카라가를 포기하고 여기 니카라가 호만 좀 보고 엄청 넓죠. 호수인데 거의 바다 같죠.
이 호수를 따라 보면서 버스를 타고 코스타리카로 바로 내려오기로 합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아까 얘기한 여행 어떤 현자 타임이 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로아탄에서 잘 놀기도 했지만 어쨌든 물가도 그랬고 이동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좀 많이 좀 지치기도 했었고, 이 여기서 막 거의 막 며칠씩 이동만 한 거야. 버스 안에서 막 24시간 타고 거기서 버스 안에서 쪽잠 자면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빨리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코스타리카로 내게 해야 됩니다. 코스타리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갔냐면 원래는 이 마나구아에서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까지 가는 버스를 끊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하루가 좀 넘게 걸리거든? 하루가 좀 넘게 걸리는데 중간에 아침에 타서 다음날 한 점심쯤에 라이베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라이베리아.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버스가 고장난 겸 점심시간 겸 한 1시간 정도를 지체하게 돼요. 근데 여기 내려서 효성이랑 저랑 그 여기 있는 무슨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밥을 먹다가 엄청 오래 걸려요. 여기 마나고에서 여기까지 하루 걸려요. 하루. 이만큼 버스 타고 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요 엄청 긴 거리예요. 보시면 한국 여기 보시면 보세요. 대한민국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리죠.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 잘 돼있지 한국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5-6시간 걸리지. 근데 여기는 거기보다 한국보다 훨씬 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국보다 훨씬 길기도 하고 길도 한국처럼 잘 돼. 고속도로가 아니야. 그래갖고 여기서 머무는데 우리가 이제 먹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표를 마나구아에서 산호세 가는 버스 표를 샀어. 근데 여기서 먹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야. 아 근데 우리가 니카라가도 건너뛰었는데 온두라스 섬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육로로 내려온다 하면 니카라가도 거의 건너뛰어 마나구아에서만 하루 있다가 왔는데 코스타리카 산호세까지 가면 거의 한 테구시갈파에서 산호세까지 마나구아 하나 들리고 거의 다 뛰어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성아 여기 지도 보니까 옆에 바로 여기서 좀만 가면 해변이 있는데 여기가 태평양이거든? 여기가 태평양. 야 우리 바다 갔다 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근데 우리 버스 산호세까지 가는 건데요? 그냥 여기서 버스표 취소하고 짐 빼갖고 로컬 버스 타고 가자. 길 있겠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럴까요? 재밌어 보이잖아. 그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가갖고 우리 여기서 내리겠다 그랬더니 아직 산호세까지 안 왔대 그랬더니 우리 여기 지금 내려서 옆에 해변 있길래 일로 갈라 그러는데 혹시 해변 좋은 데 있냐 그랬더니 버스기사가 막 이러면서 타마린도 해변을 추천했어요. 타마린도 여기 해변을 추천해주더라고. 뭐 여기 플라야 플라밍곤 이쪽도 괜찮은데 타마린도가 제일 유명하대. 그래갖고 여기서 우린 버스를 타갖고 버스에서 짐을 빼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주유소에서 물어가지고 로컬 시외버스 표 사는 데를 찾아갑니다. 걸어서 한 30분 걸려서 도로 따라 걷다가 그래서 여기서 한 여기까지 한 5-6시간 걸려서 타마린도에 도착을 해요. 그래갖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서핑이 기가 막히대. 그러니까 태평양도 되고 파도가 진짜 좋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산호세 가서 저 다음 일정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국립공원 이런 데 되게 많거든 코스타리카. 그래갖고 코스타리카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기가 막히대. 그래가지고 여기 도착을 합니다.